네, 들어갔습니다. 사파타. 만만치 않은 또 난이도의 공을 사파타도 좀 풀어줍니다. 한 점 추격합니다. 7대 4. 가 당점 절묘하게 줬네요. 지금은 거의 왼쪽에 한 뭐 원팁도 안 들어간 듯한 그런 당점이죠. 결국은 이제 리버스로 풀어낸 그림인데 잘 쳤습니다. 정밀한 두께놀이죠. 하, 이 불편한 자세에서. 네, 좋습니다. 연속 득점. 점수 7대 5. 상당히 불편한 자세였는데 두께 잘 맞췄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정교합니다. 네. 이 뒤돌리기 득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7대 5, 두 점 차가 됐습니다. 야, 아, 들어갔어요. 큰 거 들어가는데. 예. 네. 한 번에 두 점 추가하면서 이제 7대 7 동점. 한 점 한 점이 저 마르티네스 선수의 그 네, 심기를 후벼 파는 예. 네, 그런 득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. 어우, 저 몸 쓰는 거 좀 보십시오, 지금. 7대 2에서 7대 7까지 왔습니다. 길게 5로 갈까요? 3로 갈까요? 아, 안전한 코스로 일단 3로 갔어요. 네, 들어갑니다. 역전. 야, 이것도 측면에 얇게 맞으면서 다음 거 아주 좋아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8대 7. 1세트에 그리고 완전함을 보여줬던 그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2세트부터는 그런 흐름을 단 한 차례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리고 그 사파타 선수가 그 빈틈을 잘 공략하고 네. 있습니다. 옆돌리기 연속 6득점. 점수 9대 7. 네,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어느 정도 살렸죠. 지금 회전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득점은 좀 쉬운 배치였습니다. 5 쿠션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노란 공 오른쪽으로 맞춰서요. 5 쿠션이 복잡하면 바로 3로 빠른 속도로 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오,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. 설마. 와! 이건 와, 이건 진짜 충격적인 충돌이 야, 여기선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 와 이게 네, 득점으로 이어집니다. 이거는... 사파타에게는 큰 행운이고요. 하... 마르티네스에게는 아, 불운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런 플루크를 맞게 되면 게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든요. 이건 내가 질 운인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플루크가 들어갔어요. 자, 그리고 옆돌리기까지 완성하면서 연속 네. 8득점. 점수는 11대 7. 네. 참 승부라는 건 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빗나갔던 공이 다시 득점이 되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완전히 지금 뭐 그러기 상태이지 않을까. 예. 그리고 또다시 옆돌리기입니다. 네. 가볍게 톡톡 치면서 네. 이러면 연속 9득점을 완성합니다. 12대 7. 자, 노란 공 오른쪽으로 길 나 있고요. 가까이 있는 공을 쳐서 노란 공 쪽 코너로 또 바짝 돌려도 되는 네. 선택이 지금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공입니다.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네. 아, 좀 전에 행운의 득점이 경기 판도를 완전히 사파타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것도 아주 뭐
마르티네스 선수가 아주 분노할 수 있는 예.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. 이렇게 연속 10득점이 되면서 13-7. 자 준결승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확실히 사파타 선수 이 찬스에 강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면모를 유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첫 세트는 그 완전한 그런 세트를 치렀는데 2세트부터 그 흐름은 네 아주 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죠. 예. 아 다시 한번 승부수 던지죠. 빨간 공을 공을 먼저 맞추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. 들어가면 경기 종료. 아 탔습니다. 회전도 살아 있고. 자 다비드 사파타 마지막에 풀리면 들어갔습니다. 오. 경기 종료. 아 두 선수의 경기 언제 봐도 치열하고. 그 상황이 또 묘하게 사파타 선수가 그 크게 빗나갔던 공이 점수로 연결되면서 네. 마르티네스 선수는 완전히 그냥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죠. 자, 1세트를 내주고 시작했던 다비드 사파타인데요. 2, 3, 4세트 내리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3-1로 준결승에 올라갑니다. 오랜만에 지금 사파타 선수가 좋은 사이클을 한번 타는 것 같죠. 그렇습니다. 가장 서로를 잘 아는 상대, 그 상대의 경기가 제일 어려운 법인데 일단 사파타 선수가 그걸 잘 이겨냈고 이제 4강에 진출했는데요. 자, 지난 시즌 16강에 머물렀던 사파타의 월드 챔피언십 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준결승까지 갑니다. 다시 한번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. 예. 네, 남은 경기 흥미롭습니다. 참 접전이었던 2세트와 3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4세트에는 탄력을 좀 받은 듯한 모습이었어요. 네. 10점이 너무 컸죠. 7-1, 2로 지금 지고 있었는데 그 6이닝에 10점 너무나 컸습니다. 네, 주먹을 불 끈지면서 준결승 진출을 자축했던 사파타였고요. 세트 스코어 3-1로 승리하면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.